우리가 화학 시간에 염기성이라는 걸 배웠어. 염기성은 대체적으로 무슨 맛이 나는쓴맛 난다. 그리고 산성은 대체적으로 무슨 맛나? 신맛 나죠. 그러니까 산성한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 신맛 날까? 아니야. 얘네들은 얘들아, 이 화학적으로 염기성, 중성,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암석이 아니라, 얘이 염기성 암이라고 해서 염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암석이 아니라, 얘는 s i o 2의 함량이 52%보다 더 낮은 애를 말하는 거 낮은 애. 그니 심사, 산성암은요. SiO2의 함량이 63% 이상인 애를 말하는 거야. 그니 SiO2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산화 규소지요. 이산화 규소, 우리가 조암 광물 중, 즉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이산화 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산화 규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산화 규소의 비율이 52% 그리고 63% 산성암은 63% 이상이라는 것입니다. 되니, 돼?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야. 지금부터 숫자가 중요합니다. 염기성암은 52%이퍼하입니다 오이, 되니, 얘는 뭐야? 오이. 에스나이트가 오이, 되니 5 2이 퍼센트야. 오이, 얘는. 육십삼 퍼센트 이상입니다. 산성함은 SIO2가 육십삼 퍼센트, 육삼 빌딩 나와야 되죠. 육십삼 퍼센트, 대니 오이 육삼 빌딩. 자, 완벽하게 이해됐죠? 이제 외워졌습니다. 오십이 퍼센트와 육십삼 퍼센트.